라면 먹을 사람. 자, 여기는 경북 부강동, 부릉동 대주동이요. 엉터리 생고기 삼겹살 집인데 우리 연서를 처음으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. 연서랑 연서 아빠랑. 연서도 왔습니다. 여기가 뭐예요? 아빠 안 보여. 엄마 오빠. 맛있어요? 아빠 왜 안 오냐? 만들어요? 지금은 반대로 들어갔어요. 지금은 뒷담장. 그전에 가면 된다니까, 왜 그래? 그전에는 칸이 이렇게 되가지고, 네 전재산이 얼마인데? 알았어, 안 갈게. 10만 원 하나 넘게. 네. 안 갈 거야? 안 갈게. 예, 네. 맛있어? 엄마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연서. 연서! 연서 할 수가 많아. 한번 먹어봐봐. 아, 먹으면 맛있으면 됐어. 엄마 왜 안 갈 거야? 알았어. 돈은 줘야 돼. 돈은 아빠 줘야 돼. 야, 빨리 뜨거 멈춰. 아니, 너 먹어봐. 아. 아프. 그럴 거 아니야. 맛있지? 배가 불러 이게. 웬일이야? 이 정도로 배가 부르고? 그럴 놈이 아닌데. 아무도 안 먹었어. 오늘 별로 안 먹었어. 나의 전재산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다행이야. 너 먹지 마. 또 먹어. 들고 먹어야 되나? 들고 먹어. 잘 드셔. 맛있게. 야, 그러면서 살살 너무 바쁘게 그러면 안 된다. 신나. 밑에 다 떨어져. 봐봐, 아까부터 먹으니까 네가 안 먹었잖아. 연서 인사부터 하고. 연서 어서 오십시오. 연서 인사. 인사. 말을 해야지 마. 말. 박설이냐? 다시 인사. 인사. 인사 안 해? 연서 잠깐만. 연서 장난감 사주면 이제. 나도. 이제 안 사주면 했잖아 아까. 요거 안 가는데 지금. 장난감 사줘야지 갈 거야. 언니 외국 안 간다고 했지. 사주면 가는 거야? 응. 어?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? 간다는 거야? 안 간다는 거야? 외국을. 그럼 삼촌의 전세사가 아빠의 전세사를 줘야 돼. 아빠 그진데? 삼촌도 그진데? 아까
들어있었잖아. 아까 1,000만 원 줬잖아. 아 뭐야 그건 아니네. 왜 1,000만 원 받잖아. 아빠의 전재산이랑 반주도 있잖아. 아빠 전재산 지업에 아무것도 없고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